그래서 그 한 물건이 도대체 문제가 됐고 한 건의 경이 여기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럼 그 경은 무슨 경이냐 그 말이죠. 그럼 그 한 물건은 무슨 물건이냐. 그런데 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야무지게 감춰져 있느냐. 너무 야무지게 감춰져 있고 덮여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덮었냐 하면은 예. 탐진치와 즉 번뇌 망상이 덮어버려서 이것이 말매몰되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매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덮였고 너무나 묻혀가지고 도저히 있다고로 인정을 못한다 그 말이야. 다 한 건의 경이 있고 한 물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한 물건과 한 경이 그 엄청난 번외망상에 덮여버리고 탐진치 삼독에 매몰되어서 있기는 있어대 그 말이야. 가지고는 다 있어대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버렸더라 그 말이죠.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도 더 밝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 한 물건을 얻으면은 그 위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에너지로 말하자면 태양보다 더 대단한 열을 가지고 능력으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을 다 사고도 다 가지고도 오히려 남을 만한 그런 값어치를 가진 것이 있어. 바로 한 물건이 그러한 물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차츰차츰 풀어서 얘기해드리지요. 여태까지 궁금증만 자꾸 더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냐 하면은 값어치로 따져서 이 온 세상을 다 사고도 남을 만한 값어치를 가졌고 태양은 못 비치는 곳이 있지만은 이 한 물건은 이 우주를 비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 그만큼 밝아.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밤이 되면은 어두워서 불을 켜야지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세상에 공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은 뭐와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태양의 공이 커요. 이 세상을 다 밝혀주니까. 그리고 나를 낳아서 키워서 사람 되게 해준 부모의 공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공이 아무리 크다 해도 태양의 빛이 아무리 밝다 해도 이 한 물건만은 못하더라 그 말이죠. 이 한 물건이 어째서 덮였느냐? 번외망상의 탐욕과 애착에 덮여서 매몰되어버렸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굳이 이제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그 말이 이렇게 자꾸 따지고 본다면 이름이나 모양이 이제 청상 붙어야 되겠지 이제 아까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했는데 할 수 하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럼 이름이라도 한번 붙여봐라 이래 되었거든. 그 이름이라고 붙이고 모양이라고 붙여봤더니 이름은 금강이고 이름은 금강이라고 돼 있어 금강. 금강은 뭐냐면은. 세상 우리 범부들이 기껏 알고 있는 금강은 다이아몬드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열을 과하고 부수면은 나중에 이 뭐 탄소로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 금강은 아까 모든 물질로 말하자면 성주계공으로 부서진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나 이 동물로 보면은 생로병사를 해서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 천지도 파괴가 된다 소리거든요. 천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도 다 파괴가 되는데 이 금강만은 파괴가 안 된다 소리라 그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육조스님 말씀 한 물건이라는 말은 바로 이 금강을 두고 말한다. 그럼 왜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말하지? 왜 한 물건이라고 했냐? 아니면은, 건강이라 해놓으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가사 일러서 해놨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 왜냐면, 자꾸 조금씩 내놔야 알지. 처음부터 다 드러내놔면 모르니까 싶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 차원이지. 그래서 요 금강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했더니 이온 우주를 다 사고도 남을 만한 값어치고 이온 우주를 비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이 이 금강이다. 그럼 물질이거든. 금강은 분명히 물건 아니요? 한 물건? 그러면 앞에서는 왜 함경이 있다 했는데, 그럼 그거는 무슨 경이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심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심경. 바로 심경이 바로 금강이다. 이렇게 갖다 앞뒤로 딱 갖다 붙여보면 되잖아요. 금강파냐, 바라밀다, 심경이죠. 그 앞뒤가 똑 맞아. 그런데 중간에 그거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금강했던 것이 뒤에 끝에 갖다 붙여보면은 심경이고, 그럼 가운데에 파냐 바람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뒤로 갖다 붙이면은 심경을 해석하는 말이 되고 앞으로 갖다 붙이면은 금강을 해석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그럼 가운데서 보면은 그러면 파냐 바람일이 바로 뭐냐? 금강이고 심경이다 그러되지요. 가운데서 맞춰보면은 금강이라 해도 되고 심경이라 해도 되고 뒤에서 맞춰보면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도 해도 되고 앞에서 맞춰보니까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도 해도 되고 뭐 불로도 맞고 디비어도 맞고 앞으로도 맞고 뒤로도 맞는 게 이게 바로 이 이치가 그참 재미가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은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이름으로 붙여보면은 물질로 붙여보면은 금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음으로 갖다 붙여보면은 심경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금강과 즉 심경, 금강신경이죠. 이 금강신경을 또다시 그러면 이치로 말하자니까 아, 반야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집니다. 반야.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하면은 지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론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금강반야는 지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이 아까 이 우주를 다 사고도 남고 비치고도 남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다면은 바로 이 반야가 그 말이죠. 반야가 이 우주를 비치고도 남고 이 세상을 다 사고도 남는 능력을 가졌다. 이래 되면은 세상에 학문과 재주가 많으면은 오만 가지 재주와 오만 가지 학문을 다 안다라고 하고 복이 많으면 억만장자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복이 억만장자요. 아는 것이 천하의 박사라도 이 금강반야, 즉 지혜 하나만 모나다 이 말이지요. 하나만 모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을 천번 만번 곱해도 이 반야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갖다 붙여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 반야 지혜가, 즉, 심경이 각자 다 가지고 있는데, 아, 여기에 그만 묻히고 매몰돼 가지고, 없는 것하고 똑같아. 그래서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성현, 아래로는 우리 인간들, 더 밑으로는 미물 곤충에까지도 이한 물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경이 다 있습니다. 즉, 이 지혜가 다 있습니다. 이 금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다 있는 것으로 보면은 절대 평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여기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리고 잘나고 못난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본에서 보면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남녀가 있고 성인과 범부가 있고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게 도대체 왜 그렇냐?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보면 차별이라는 거죠. 이치와 진리로 보면은 절대 평등한데 현실로 보면은 차별된 것은 바로 문제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은 업의 두텁고 열범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즉, 소위 말하자면은 업장이 두텁고
업장이 가벼운 차원에서 바로 범부와 성인의 차이가 나고 잘나고 못남의 차이가 있고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 즉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전연 모든 업장과 모든 번외망상이 다 소멸되어서 그야말로 창천 하늘과 같아서 온 우주를 막힘없이 다 뚫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은 멀고 가까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막히고 트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째서 멀고 가까움에 구애를 받지 않냐고 막히고 트임에 구애를 받지 않냐 하면은 바로 이 금강의 위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위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강지혜가 금강반야지요. 이경 이름이 금강반야만 얻으면은 누구든지 그 말이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하나도 걸릴 것이 없다. 이것을 이제 소위 쉬운 말로 도통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통만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구애가 없어. 그까지 넘어 근심 걱정 정도 따위야. 그거는 무슨 장꼬대도 아니고 무슨 하품 정도도 안 되는 일이야. 인간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이 금강반야 즉 지혜만 얻을 것 같으면은 아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서 말하니까 참 괴롭다 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죽을 때까지 감당하다가 결국은 해소시키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마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이 돼서 죽는 날까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해결 못 하고 다 죽고 마라. 그것을 금생에도 이렇게 하고 내생에도 이렇게 하고 과거에도 이렇게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을 윤회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원히 그 수레바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이 금강 반야를 얻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얻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로 찾아왔기에 다른 것에 투자를 하고, 다른 짓을 하고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일들을 하고서 보람을 찾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큰 착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인간사 중하고 또 중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찾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는 헛사에 돌아가고 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질없는 일로서 일생을 허비하고 말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너무 공부하는데 참 열정적이라요. 정말로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배우지만은 여러분들은 진정은 이제 이 절에 와서 이 공부를 한번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몰되었다고 한 말을 이제 두고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금강 반야를 찾아내겠느냐? 요게 이제 이 금강경이 이번이 이제 17번째지요. 시작한 제가. 그러니까 17달 채가 됐습니다. 달수로 말하자니까. 그 1년 반, 전번 달에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오늘이 1년 꼭 반이 되는 데인데, 처음 시작이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금강반야 바라밀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여시아문, 네, 이렇게 들었노라고 쭉 해서, 16달 동안 해오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대목에 32대목 중에 13번인 여법수지분에 이르러서 다시 말하자면은 16달 전에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보리 존자가 탁 부처님한테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가 능력과 지혜로서 여태까지 관찰하고 듣고 배운 것으로 총동원을 해봐도 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이 경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본 일이 처음입니다. 너무나 참 듣고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정말 참 두고서 말하자면 희우합니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희우합니다라고 붙이면 때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아니할 때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한 말씀을 안 해도 이 우리 억만중생을 항상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같이 우리 중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것을 아시고 희우합니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참 희우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제가 명색이 성인인데도 이러한 경의 말씀은 처음 들어보니 정말 참 희우합니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참 사랑스러운 자모와 같이 우리 범부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참 몰랐다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부처님 혹시 내가 모를까 싶어가지고 축원문에 써가지고 또안 일러줄까 싶어가지고 우리 저 여인은 다 헌채 다 잘라서 그런 건 없는데 저 우리 희량대 가면은 만약에 축원문 안 일렀다가는 혼나는 판이네. 따졌대. 왜안 일렀냐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당신같이 멍청한 줄 아나 부처님이. 아까 금강 반야는 온 우주를 비치고도 남고 온 우주에 막힘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능력은 이온 우주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바로 어째서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느냐? 요 금강 반야를 얻었기에 온 우주를 꿰뚫어 보고 있어.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선신과 악신이 24시간을 이 사바세계에 지키고 있으면서 낱낱 사람들의 그 기록을 다 적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적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은 자업자득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의 것이 몫이 되기 때문에 누구 것에게 양도해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자기 거이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손에 갈때 짓을 결과에 가서 안 하는 게 후회하는 게 아니고 원인에서 붙어서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어째서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이 건강 반야를 얻어야만이 있는 게할 수가 있다. 이 반야는 자꾸 말하자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 차원에서 말하자면 세상 5만 가지보다도 100배, 1000배 나. 그러니까 5만 가지 익히려는 것보다도 지혜 하나만 익히면 훨씬 쉬운데, 요거 하나는 안 하려고 5만 가지만 자꾸 찾아대니, 참 그게 밥 팔아가지고 죽도 못을 먹을지만 하고 앉아있거든. 그런 어리석은 짓 해서는 고생이지. 뭐 고생은 자초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